한쪽에선 새로운 기획전도 준비 중입니다. 야, 아니 이 안에 되게 많은 작품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약 400여 점 정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내년 말 정도 되면 천 점의 작품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천 개나요? 네네. 야, 아니 천 개면 정말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 양구백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양구백자, 그리고 미래의 양구백자로 만들어 가야 이제 더 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옹기, 청자, 분청, 백자, 뭐 이제 심지어 이제 요즘은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어내기도 맞죠. 하거든요. 예. 그런 모든 작가들이 양구백토라는 공통 분모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 만들어진 작품들을 기증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내년이면 이 공간을 꽉 채울 천 개의 백자들 몇 작품만 감상해 볼까요? 작품을 보다 보니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해집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 스크린에 가득 채워진 작품 사진. 궁금한 작품을 터치해서 확인하면 작품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죠? 양구백자의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곳, 영상실입니다. 360도로 펼쳐진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 이곳에서 만나는 양구백자의 이야기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저는 마지막에 약간 더 기억에 확 남는 것이 이렇게 태극 무늬를 그리면서 네네. 전체적으로 웅장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네. 거기에 담고 싶으셨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옛날에 이제 조선의 백자들은 북한의 원료를 포함해서 남한의 원료들을 합토를 해서 임금이 사용하던 자기도 만들고 국납했던 도자기들도 제작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원료들을 합토를 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연구된 통일 백토를 이용해서 북한의 도예가와 남한의 도예가가 같이 만든 백자를 통일 백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통일 백자를 저희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아 그러면 남한의 백토와 북한의 백토가 섞인 통일 백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목표를 올해 안에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그 통일 백자를 전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그 통일 백자를 제작을 하고 그 통일 백자를 저희 박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